안녕하세요. 저희 민재가 너무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같이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. 유찬이도 잘하고 있어가지고. 제 얘기는 안 해도 돼.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겠다 는데 그 생각은 뭐 항상 하고 있었고 그만큼 애들이 잘하는 거 보니까 저도 더 잘하고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된 거죠. 잘하는 거 보고 좋았어요 사실. 많이 배울 점도 있는 후배들이 야구하면 같이 많이 물어보고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이번 주 좀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서가웃도 그렇고 약간 좀 처져 있는 것 같아요. 텐션들이 나가는 사람 먼저 좀 화이트 볼게 해가지고 선취점 내가 봤을 때 내면 이길 수 있다고 분위기 싸움이니까 좀 나가는 사람 먼저 좀 화이팅 있게 해가서 오늘 좀 연패 이럴 수 있게 해봅시다.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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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선 즐겁게 하나 둘 셋! 네! 부산의 하위 타선 대폭발하고 있습니다. 연속 4안타!
오랜만에 이제 선발로 나가게 됐는데 또 연패를 끊었고 또 연패를 끊는 데서 조금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네, 좋습니다. 뭐 우선 잘 쉬었고 또 잘 쉬면서 훈련을 또 좀 스타팅으로 나간 적이 좀 이제 최근에는 스타팅으로 나간 적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또 훈련에 조금 더 매진을 했었고 또 많은 훈련을 가져가면서 또 휴식도 잘 하고 밥도 잘 먹고 웨이트도 열심히 하고 해서 조금 다시 좀 살아난 것 같습니다. 이제 또 잠실에서도 또 따로 실내에서 훈련을 많이 하고 또 원정 가서도 코칭방에서 제가 치는 영상도 많이 보고 코칭께서 그동안 저에 대해서 이제 많이 연구를 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런 좀 코치님의 노력 덕분에 좀 빨리 살아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저는 코치님 항상 믿고요. 네, 항상 감사드립니다. 네. 네, 네, 감사합니다. 옆에 있는 저희 재한이 형이 초반부터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진짜 멋있었어요. 야수 형들이 좀 많이 다 도와줘서 좀 연패를 끊을 수 있어서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. 뭐 중점을 둔다기보단 연패였고 그 다음에 선취점을 일단 최대한 안 줘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먼저 점수가 많이 나서 좀 더 편하게 경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좋은 모습을 계속 꾸준히 보여드려야 되는데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계속 잘 준비해서 전반기 얼마 안 남은 거 잘 마치고 후반기 때는 꼭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일단 연패를 하고 있었는데 네, 또 좀 거기에 좀 보탬이 된 것 같아서 네, 기분이 좋습니다. 일단은 홈에 너무 들어가고 싶었고 네, 들어가고 나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네, 득점을 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. 제가 뭐 기여를 많이 한다고 얘기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, 일단은 저는 아직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더 앞으로 잘하려고 할 거고 네, 노력 많이 해서 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, 또 이번에 또 주말 고척에서 경기하는데 또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 많이 해주시면 저희 팀원들 많이 힘이 날 것 같고요. 네, 또 저도 응원 많이 해주시면 또 저도 힘을 받아서 또 열심히 할 수 있게 잘 해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오랜만에 멀티히트 쳐가지고 다 나와 기분 좋습니다. 요즘 이영숙 팀이랑 기술적인
얘기보다는 멘탈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 직구를 놓치지 말고 치자 포인트 앞에 놓고 그렇게 했던 게 좋은 결과 나온 것 같습니다. 아, 영광스럽죠. 1위라는 계속 1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오늘 잘했지만 못하는 날도 있을 거니까 그때 응원과 그냥 예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울 것 같다고요? 눈이? 눈물 나서 그래도 수단 그 자체 내 아이의 중심이 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. 일단 제가 잘한 것보다 팀 연패를 좀 끊을 수 있고 원준이 형이 승리할 수 있게 좀 보탬이 된 것 같아서 그거에 만족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재호 선배가 좀 다친 거에 대해서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 그래도 갑작스럽게 나간다고 해서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연습 때부터 좀 착실하게 준비를 했던 게 오늘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제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만들지 않게 좀 몸 관리를 열심히 했고 이제 이천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이제 집에서 제 아내가 좀 되게 많이 신경을 써주고 맛있는 밥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분의 이제 재활 트레이닝 파트에서 그만큼 신경을 써준 게 이렇게 좀 재활을 빨리 마치고 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. 네, 완전히 괜찮습니다. 네, 괜찮습니다. 이렇게 날씨 이제 점점 더워지고 이제 하는데 저희 선수들도 팬분들께 좀 좋은 경기력 보여드릴 수 있게 많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중이니까 시즌 이제 마지막까지 같이 팬들과 함께 즐겁게 야구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해야겠습니다. 일단 이렇게 마무리 자리까지 오게 될 줄 몰랐는데 막상 되니까 또 기분 좋은 것 같고 또 그만큼 저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니까 마무리 자리를 맡겨주신 만큼 또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던져야 될 것 같고 또 책임감 있게 올라갔을 때 책임감 있게 던져야 할 것 같습니다. 일단 오늘 네 올라갈 줄은 몰랐는데 계속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고 네 그래서 올라갔을 때 홈런 맞아도 1점 여유가 있었고 또 투아웃이었기 때문에 초부터 과감히 계속 스트라이크 던지자라는 생각이 좀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제 진짜 마무리로 던진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올라왔고 나 다음 투수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던지라고 하셔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계속 던질 생각이고 던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원래 하던 대로 똑같이 던질 생각이고 마무리라고 또 너무 막아야지 이런 생각이 많아지다 보면 또 너무 어려운 투구가 많아질 것 같아서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더 책임감을 가지고 투구를 할 계획입니다. 평일날에도 이번 3연전 내내 많이 찾아와주셨는데 항상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제 남은 키움 경기도 다 이기고 와서 또 기분 좋게 다음 주에 홈에서 팬분들 봤으면 좋을 것 같고 항상 감사드리고 이제 경기장까지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됐습니다, 형. 네? 여기 원너. 오케이. 여기 시켜주세요.